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장연이 자 그동안 서울시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특히 출근길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자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을 호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장연이 하필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1분 1초라도 아까운 이 시민들의 발목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면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이 가진 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뭐 서민들이 주로 많은데 왜 서민들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나, 이렇게 많은 비판을 쏟아내는데, 이 전장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로부터 1,400억 원을 보조받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조를 받았던 단체들, 과거에 박원순에서부터 이렇게 보조를 받다가 자, 이 시장이 바뀌면서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생결단이었습니다. 뭐 구속한다고 해도 영장을 쳐도 까딱 없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드러눕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전장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와 유착해서 10년 동안 모두 2,239억 원을 챙겼다라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자, 과거에 박원순이 이 시민단체들에게 거의 뭐 1조 가까이 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단체가 이렇다 보니까 시민단체 다 합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마구 퍼주고 나눠주고, 자,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그들로부터 이 선거 때 되면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표를 돈 주고 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은 이 시민단체의 어떤 대부다 하는 역할을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본인도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서울시의 위탁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고 관리를 해왔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위위원장,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특위회의에서 올해 초 서울시가 진행했던 시민단체 지원과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은 이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로 서울시민단체 3개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바로 전장연,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 그리고 사단법인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 세 개 단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자, 전장연은 일종의 사회 장애인 단체 연합회입니다. 전장연 산하 장애인 지원센터들은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보조금 1,400억 원을 받았고, 특위는 서울시가 집회와 시위 참여도 일자리로 인정해준 것을 지적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과 전장연이 서로 결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탁했다. 또 전장연이 2021년 한미동맹 해체 집회를 하고, 2019년에 이석기 석방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도 보조금을 계속 받은 데 대해서는 편향적 지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향적 지원이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하태경이 이 전장연이 이 집회를 할 때 그때 일당을 받고 집회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일당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그 돈 가지고 사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사회 시민단체라고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돈으로 인결돼 있고 돈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친화적인 활동을 해주고 지원받고, 자, 이런 게 지금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창구가 아닐까. 자, 이 지자체장들은 그 시민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고, 또 지지 기반 넓힐 뿐만 아니라 자기 선거 때마다 도움을 받고, 또 지자체들은 돈을 도움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포마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마을과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설립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서울시 사업을 위탁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특위는, 박원순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라고 하는 단체는 10년간 약 400억 원을, 그리고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 이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하태경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을이 10년간 독점했고, 자, 서울시 담당 과장과 팀장이 그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은 지원금의 절반 가까운 194억 원을 인건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관계자 2명이 서울시 위탁 사업 관련 기획단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해서 셀프 위탁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민노총에 아현동에 그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건물, 3, 4, 5층, 이 건물을 쓰게 하고, 거기다가 인건비도 줬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 건물을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민노총이 무슨 지부 쫙 명패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이름으로 해서 민노총의 사무실로 쓰게 해줬다. 그리고 인건비도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건물 주고 돈 주고 사람 주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민노총이 조직 있고 전국적인 조직이니까 그러면 선거 때 사람 도와주고 뭐 표 주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한 것 아니었을까. 뭐 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시작했다기보다도 그 앞에부터 해왔으니까 그걸 관행적으로 해왔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많은 언론에 떠들고 하다 보니까, 자, 오세훈 시장도 그걸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줄이겠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이 시민단체들, 자, 지난번에 창원에 이 경남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나중에 간첩단에 활동하는데도 지원해줬다. 자,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또 뭐 이 민주화 무슨 단체라고 하는데 60 이 항쟁 거기 이 행사에 지원하는데 거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오히려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하는 그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하는 후원을 해준 그 단체가 바로 60단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곳곳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시민단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할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독립적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뭐 지원받고 누구로부터 후원받고 스폰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특정 단체는 또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도와주는, 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부패 연결고리가 쫙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정치인들 또 정당들 다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치 개혁이 필요하구나. 우리 정치가 정말 나아질 기미가 없구나. 여기에 초연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개혁하고 그리고 이걸 말하자면 줄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추천받아갖고 출마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교묘하게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 그렇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특위는 앞으로 서울시 외 다른 시도에도 시민단체 지원 부정 행위를 점검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 의원은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을이 10년간 독점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서울시 담당 과장과 팀장이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예, 마을은 지원금의 절반 가까운 194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로 썼다는 겁니다. 인건비. 그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 2명이 서울시 위탁 사업 관련 기획단의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서 셀프 위탁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니까, 자, 어디까지가 이들의 비행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허울 적게 공정 정의 뭐 시민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자기 자리를 보강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인 이 혈세를 마구 뿌려주고 지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자, 시민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